가을 하면 대표적인 국화꽃이 깊어가는 가을을 물들이고 있는데요. 하나토탈은 서산시에 위치한 원예온실 아침의 정원에서 지난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사원 가족과 함께하는 국화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토탈 이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산시 동문동에 위치한 온실 정원의 아침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사원가족과 함께하는 국화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소국, 중국, 대국 등 다양한 국화꽃을 비롯하여 국화를 주제로 한 시, 사진 등이 전시되었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먹거리와 선물, 이벤트 등으로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토탈 주부 원예 동아리 주부들이 이곳에 모여서 각자의 취미를 살려 국화 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토탈 사원가족 원예 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회사와 함께 주최하는 이번 국화 축제는 올해로 벌써 6회째를 맞이했으며 임직원과 사원가족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국화축제에 하나그룹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토탈 이준혁입니다.